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원 2022 36라운드 경기 수원 삼성과 대구 FC의 맞대결 이상윤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인데요. 노동혁 골키퍼 이기재 불투이스 고명석 김태환 그리고 그 외에 미드필더 4명 전진우 박형진 한석종 정승원 최전방의 안병준과 박상혁 선수가 나섭니다. 네, 안병준 선수 지금 이제 박상혁 선수 톱4인데요. 네. 자, 대구 FC입니다. 오승원 골키퍼 조진우 홍정훈 정태욱 백스리 미드필더 4명입니다. 홍철, 이진용, 황재원, 장성원 그리고 3명의 공격수 정치인, 세징야, 고재현입니다. 뭐 오늘 제카 선수 없는 자리에는 정치인 선수가 포지션을 소개되고요. 네. 과감한 공격 또 수비에서의 안정적인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대구 FC, 화면 왼쪽에 수원 삼성이 자리합니다. 네, 공격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 들어가는데요. 지금 차 넘어가서 안쪽으로 공을 잡아내는 노동국 골키퍼. 일단 타이밍상 공격 있는 경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박형진이 바로 왼쪽으로 넓게 열어줬습니다. 끌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빠른 역습을 끌고 올라갑니다. 자, 장성원이 왼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살짝 내줬습니다. 일단 멈춰 세웠고요. 바로 크로스 안쪽에서 세징야 찬스죠. 뒤로 슬쩍 내줬습니다. 슛! 오른쪽! 슬쩍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빠른 속도에 패스 연결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자, 뒤에서 그대로 홍철이 처리를 해줬고요. 야, 문제는 수원인데 박상혁 선수 있고 지금도 안병준 선수 있는데 미드필드 쌍수 포를 잡아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패스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긴 하는데요. 반대쪽으로 황철이 반대쪽이다. 반대쪽이에요. 자, 마지막 슬라이딩! 그대로 밀어내면서 주심 역시 파울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볼만 아주 정상적으로 태클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잡고 돌아서면서 정치인 자 전방을 바라봤다가 부인 직접 왼쪽 라인까지 끌고 갔지만 마지막에 한석종 선수가 공을 따냈습니다. 야, 오 지금 이 패스 안 좋아요. 이 패스가 그대로 대구에게 넘어오면서 네. 역습 세징야 앞에 공을 떨고 나왔습니다만 처리하는 고명석. 자 지금도 한석종 선수가 패스 저런 미스는 하면 안 됩니다. 자, 앞쪽에서 또 한 번 오른쪽에서 따냈습니다. 찬스대요. 살짝 내줬고요. 황정원. 반대쪽이죠. 황정원이 크로스. 헤더! 참여! 고전의 헤더를 막아내는 노동근 골키퍼. 정말 수원 삼성 선수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바로 넘겨줬습니다. 안병준 따라갑니다만 먼저 헤더로 처리하는 홍정훈. 상대는 제공권이 좋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도 안병준 선수에게 주고 자, 세징야 버텨냈고요.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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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내주면서 자 공간 열렸고요. 왼쪽으로 올려줬어요. 반대쪽에 헤더! 반대쪽 돌려놓지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야, 이기재 선수이 정말 얼리크로스. 자 이기재가 슬쩍 앞으로 그리고 안쪽 돌아 들어갑니다. 자 라인 근처 자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만 크로스도 헤더로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두 팀의 기량은 찰나를 이번에도 발을 뻗어내면서 끊어내는 대구 홍철이 오른쪽으로 걷어냈고요. 중원에서 헤더 연결 건드려내면서 세징야 트래핑을 하면서 자신 앞에 공을 떨고 나왔습니다.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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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나갑니다. 공격의 숫자 많이 안 둬도 예 이기재 타이밍만 잡으면 가면 괜찮은데요. 바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골트스 높게 뛰고 세척볼. 그대로 정승원이 기다려서 끊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주고 들어가는 정승원. 자 중원에서 치열한 헤더였어요. 자 빨리 속도 내야 되죠. 안병준이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뒷공간 길게 오승원 골키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쪽으로 몰아놓고 한석종이 불투이스에게 불투이스 공을 잡아낸과 동시에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수원 삼성과 대구 FC의 전반전. 대구 FC의 고재현 선수의 골로 1-0 앞선 채 마무리했습니다. 저 벌게 보면 아나보 선수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서포터들이 또 이 아나보 선수가 이 글귀를 경기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한대요. 안쪽 박사까지 바로
네. 일단 공을 잡아내는 오승훈 골키퍼. 괜찮아요. 네. 세밀한 패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올려줬고 다가져. 손끝으로 넣어냈습니다. 야 지금 로켓포를 쌓았는데 네. 슈퍼 슈퍼네요. 네. 다른 동료들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제 코너킥을 노렸어요. 헤더 정면. 자세 쪽 코너를 쌓아버려. 떨어지고 왼발 팔리 약간 뒷맞았고요. 야, 오이공이 끌렸어요. 나무 가운데로 안병준인데요. 안병준 버티면서 뒤로 내렸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슛 오른쪽으로 크게 빗나가고 마는 박형진의 슛이었습니다. 박형진 선수는 직격 갈 수도 있고요. 자, 왼발. 야 요거 분위기가 가는데요. 직접 머리에 맞춰봤습니다. 떠버렸습니다. 전진호 와, 지금 그렇습니다. 바로 붙여줬고 헤더 정태욱이 머리로 맞춰낸 가운데 자 중원에서 만화부가 공을 먼저 차지합니다. 만화부 그쪽에 흘려줬고 이대 패스 지금도 좁은 지역에서 작지 않게 흘려줬고 네. 가지고 있는 내구인데 또 치면 골이에요. 네, 이제 오른쪽 올려줬습니다. 짧은데 슛 다시 슛 접어서 앞쪽 접어 들어갈 때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자 이거는 골을 거절하는 장기도가인데 슈팅을 때려줬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막아내고 있었던 장성원이었는데 마지막에 돌아서는 과정 이 상황에 네. 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번 더 보여주는데 네. 자 다우리의 안골 그대로 그냥 앉아 예,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키면 길게 뒤쪽으로 내주는 네. 네. 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기재가 왼쪽으로 전진호 사리치 약간 좋아요. 가운데로 줬습니다. 자, 전진호인데요. 전진호. 가운데 주고 전진호. 자, 밖에 멀었습니다. 안병준. 오른쪽 내줄 때 그 전에 안병준 덩 선언됐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길게 이기재예요. 이기재 슬쩍 내줬고 만화부 브라이크 잡아 접어주고 만화부 수비를 완벽하게 따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기재 코너킥 갑니다. 일단 밖으로 밀어낸 클리어링 한고 어디 나와서 김태현이 사리치에게 사리치 살짝 챙겨냈습니다. 가운데에서 바로 왼쪽으로 자, 이기재 갑니다. 박사는 가면서 올려줬어요. 뒤에서 마지막에 전진호. 아, 전진호 선수 지금 뭐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차서 안쪽으로 줍니다만 볼에 걸렸고요. 정태욱이 거다른 공을 뒤쪽으로 만화부에게 전달했습니다. 만화부 서울에서 만화부 만화부 한번 다시 플라잉 근처까지 갔습니다만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종이접기에 반입니다. 네, 세징야 볼 건드려냈습니다. 세징야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세징야 공간 열렸어요. 자, 넘어섰어요. 세징야 이근호 왼쪽으로 이근호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코치가 내봤습니다만 길목에서 불필수가 끊어냅니다. 야, 지금도 일단은 자 찬스 배구입니다. 손으로 걸어냅니다. 노동근 골키퍼. 와 두 팀에 내줬고요. 다시 이용해 나와서 홍철이 받아줬습니다. 반대쪽인데요. 갑니다. 멀쩡인데요. 멀쩡 떨어지는 볼 잡아내야 돼요. 잡아냈어요. 잡아냈는데요. 막상 잡았어요. 진짜 슛! 슛! 힘이 제대로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습니다. 왼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대로 낮은 크로스.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침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골도 있어. 자, 사리치! 핵심에 지금 슈팅 킥이 돼야 돼요. 아, 예. 그렇지 않으면 아, 지금 세징야 선수 볼 터치하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세징야가 한 번에 길게 뒷공간 막고 세징야 노동건 골키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 끝났어요. 경기가 네. 끝납니다.
대결 하나원큐 K리그 2022 36라운드 맞대결 수원삼성과 대구FC의 맞대결 대구FC가 오늘 경기 2대1로 승리하면서 리그 4연승을 이어갑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